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자, 우리가 보는 걸 가시광선이라는데 거꾸로 왜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느냐. 아까 보면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데 왜 그런 편식을 하게 됐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좀 약간 다른 표로 그림을 그려놨죠. 전자기파의 다양한 스펙트럼, 이 윗부분은 자 굉장히 촘촘하죠.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흔히 방사선이라고 얘기하는 감마선, 엑스레이, 뭐 UV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물결이, 너울이 완만하죠. 에너지가 낮은 영역대, 그 딱 중간 부분에 아주 좁은 영역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이 존재해요. 왜 그렇게 좁은 영역만 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좁지만 실제 지구상에서 우리가 존재를 할 때 우리가 보는 빛의 대부분은 가시광선 영역이 대부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그 재료로 쓸 요리 재료가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없는 재료 갖고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뭐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대기권 바깥에서 이 인지 그래프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가 빛의 스펙트럼입니다. 여기가 가시광선에 해상하고 이 부분은 이제 파장거리가 긴, 즉 적외선, 마이크로파, 뭐 라디오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더 짧아지는 뭐 자외선, 엑스레이 이제 그쪽 영역대인데 지구 바깥에서 실제 빛의 성분을 다 조사해 보면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런 커브를 가집니다. 이건 아주 특징적으로 한 태양의 표면이 한 6,000도 정도 되는데 6,000도 정도 되는 검은색 흑체 물질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거기 보면 가장 피크를 이루는 데가 가시광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거는 우주에 사는 게 아니라 뭐 우주인도 몇 명 있지만 우리가 실제 진화한 거는 다 땅 위에서 진화했잖아요. 땅에서 볼 때 빛은 약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일단 빛이 우리가 볼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 실제 빛이 볼 때는 가시광선에만 이 공기가 투명한 거지 자외선만 돼도 공기가 불투명해져요. 그게 뭐냐? 일단 가시광선은 아까 공기 분자. 가시광선은 공기랑 별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투과를 하는 거예요. 투명해요. 자외선, 엑스레이만 해도 공기 입자를 때려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다. 걔네랑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뭐 하여.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부터 공기를 통해서 오려면 못 와요. 그래서 오존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역시 적외선 영역대도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또 다른 표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런 파장별로 보고 과연 대기 중에서 빛이 얼마나 흡수되느냐를 봤어요. 거꾸로입니다. 가시광선 영역대는 흡수되는 게 굉장히 낮죠. 무슨 얘기예요? 한 4-5% 정도만 흡수가 되고 태양이 가지고 있는 가시광선의 재료가 다 지표면으로 온다는 얘기죠. 이쪽은 뭡니까?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높은 애들,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 같은 것들은 다 공기 분자 뭐 그런 것들에 걸려가지고 필터가 돼서 지표면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있지도 않은 빛을 보려고 막 진화를 할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적외선 영역대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물 분자가 수증기 형태로 있으면 역시 가시광선에는 아주 구름이 두꺼우면 좀 산란이 돼서 흰 구름, 검은 구름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투명해요. 하지만 적외선 같은 경우는 그런 물 분자가 역시 또 불투명해집니다. 왜냐? 물 분자랑 적외선끼리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일기 예보할 때 많이 보여주는 저런 막 구름 사진들은 실제로 그 인공위성에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우리 눈에, 왜냐면 적외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색깔로 입혀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은 물 분자에 흡수가 돼서 또 지표면에 많이 못 와요. 자, 그러니까 위아래 물고기의 머리, 꼬리 떼내고 우리는 몸통만을 먹는 바로 그 가시광선이 결국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재료였다. 그러니 그걸 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설명이고요. 자,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할 때
빛을 인지를 하려면 반드시 그 빛은 뭔가 흠집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시광선보다 조금 더 긴 영역대, 긴 영역대라면 일단 적외선, 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그 정도가 되겠죠. 걔네들은 아까 얘기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로 라면을 끓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 맛이 있겠어요? 없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 어떤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물이 들어간 음식 재료 넣고 하면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물 분자가 마이크로파에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분자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의 궤도를 바꾸는 데는 너무 약해요. 그것보다 좀 더 에너지가 높긴 하지만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 분자 내가 만약에 산소고 수소다. 이게 물 분자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잖아요. 이렇게 된 물 분자를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시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요. 여기 열을 올리는데 역시 전자를 올리는 데는 뭔가 2%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그럼 가시광선보다 센 에너지는 뭐냐? 얘네는 전자의 궤도를 움직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세서 그 전자가 그 궤도를 이탈을 해서 먼 아까 이제 인공위성으로 따지면 로켓이 그냥 우주로 나가버립니다. 자, 우리의 모든 원자 분자가 아까 양성자랑 전자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게 전기적으로는 이게 제로 중성인데 전자 하나가 빛을 받아서 궤도를 이탈해서 멀리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플러스 1 하는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돼요. 이제 그런 걸 화학적으로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일어나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런 이온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활성이 강해요. 활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남들하고 막 붙어서 시비를 걸고 싸웁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해를 입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 위는 자 가스레인지에서 라면을 키우려고 했는데 너무 불이 세서 그냥 라면이 홀라당 타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세 개의 에너지가 바로 가시광선 영역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게 우리가 보는 데 사용을 했다. 이제 두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자외선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좀 때는 좀 약간 지났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는 데는 근데 아주 건강한 구릿빛 피부를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 구릿빛이 됩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몸에 좀 해로울 수 있는 자외선이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우리 몸이 방어를 하는 기제약이에요. 자, 그게 우리 눈에는 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해변가 나가기 위해서 뭐 우주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외선이 나오는 어떤 그런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실제 형광등에서 그 형광등 보면 우리 그냥 하얗게 보이죠. 왜냐하면 형광등 안에서 나오는 빛은 실제로는 자외선이에요. 근데 그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몸에 해롭죠. 그래서 형광등 안쪽에는 자외선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약간 열로 바꾸고 그보다 낮은 에너지의 빛, 즉 가시광선을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형광물질을 안 하고 그냥 형광등을 만들면 자외선을 내는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안 가도 이제 태울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뭐 점이 몇 개 조금 죽은 게 있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자외선을 쬐어준 다음에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색으로 표현해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수많은 점들이 보인다. 바로 이 점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어서 이 자외선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을 돌 때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을 자기가 흡수를 해서 마치 우리가 높은 데서 뭐 물건을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지지만 그걸 계단에서 살살 굴리면 하나하나씩 계단 내려가서 밑에 내려갈 땐 그래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자외선의 에너지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멜라닌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여름에 잘 지나고 나면 새카맣게 바뀌는 게 바로 그런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멜라닌 색소를 내는 건데
바로 자외선을 잘 흡수하니까 자외선은 이렇게 검은 점으로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것보다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자, 어느 정도 방어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이 방어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상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100%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던 자외선이 그런 어떤 그 완충을 해주는 데를 벗어나서 생체 분자를 망가뜨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암이 되는데 암은 아마 제가 자세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카오스 재단에서 저희가 빛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주제가 오리진이라는 걸 해서 이현숙 교수님이 암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강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암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거는 그 강좌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이 암의 기본은 우리 모든 생명 현상의 가장 그 청사진, 어떻게 보면 설계도에 해당하는 유전 물질을 변화시키는, 다른 말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너무 심하게 생기면 뭐 더 살지 못하고 뭐 세포든지 생체가 죽습니다. 그 뭐 너무 그 방사능의 피폭이 심하게 되는 경우에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생존은 했는데 남아있는 상처가 너무 큰 경우에 이 세포의 어떤 증식 메커니즘, 우리 몸은 약 60조 정도의 서로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60조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서 온전히 역할을 하려면 각각의 세포는 개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넌 이제 성장을 해야 될 때, 분열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심한 경우는 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세포가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체주예요. 세포로 보면. 그런데 이런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포가 갑자기 이 개체의 말을 안 듣고 난 나대로 살 거야. 그게 뭡니까? 바로 암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뭐죠? 우리가 선블락을 화장품을 바르면 이거는 일반적인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카메라를 찍으면 그래 보통 하얗게 보이죠. 빛이 반사가 되니까. 근데 아까 본 대로 자외선 영역대 찍으면 어때요? 검게 보여요. 그 얘기는 뭐죠? 아까 멜라닌 색소처럼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그게 피부로 침투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 선블록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아이러니컬하지만 자외선이 꼭 나쁘기만 하냐? 근데 의료용으로는 이 자외선을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응용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암의 진단과 치료에도.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70세 된 남자 환자분인데 이 햇빛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피부에 보면 피부암이 의심이 되는 여러 개 병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진단 또는 치료를 하려면 다 그 부분을 떼내서 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많이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하루 전날 약을 드리는데 그 약은 암세포에서만 화합물질이 바뀌어서 자외선을 쬐어주면 이런 붉은색 형광을 띄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굉장히 험악해 보이지만 아직 암은 아닌 거죠. 이 부위 보면 굉장히 작지만 불행하게도 암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면 저런 부위만 떼서 검사를 하고 또 떼면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죠. 좀 더 심한 예를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사실은 동영상이 있기도 하지만 조금 이게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캡처 사진만 했습니다. 이거는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의 머리를 열고 뇌암을 떼내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붉은 형광을 띠는 부분이 바로 뇌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이 있으면 그래서 폐암이 여기에 콩알만하게 있어도 보통 뭐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치료는 한쪽 폐를 다 잘라내기도 합니다. 왜냐 한쪽 폐가 없어도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혹시 암이 조금이라도 퍼졌을까 봐 그렇게 치료를 훨씬 더 좀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뇌암? 이게 굉장히 악성이긴 한데 그렇다고 뇌 반쪽을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암은 좀 치료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뇌암의 경우에는 정확히 암 부위가 어떤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가 육안으로 혹은 MRI나 그런 걸 검사한 걸 기억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놓고 나서 일단 수술하면 피도 많이 나고 해서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히 이제 그 부위를 이렇게 절개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용도로 응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기왕 이제 빛의 어떤 의료적인 어떤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광선을 대강 경계로 해서 보면 가시광선보다 훨씬 짧은 파장거리, 즉 진동이 더 많은 더 센 에너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분자랑 부딪히면 걔를 이온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빛들은 몸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에너지는 그렇지 않은 비이온화 복사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이온화 복사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하나하나의 광자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걸 어떤 파괴적인 용도의 그 치료 목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대신 여러 형태의 우리가 영상 장비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MRI 같은 경우는 물론 좀 경우태이지만 여기서 기본이 되는 건 라디오파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몸 안에 깊숙이 모양을 마치 잘라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기도 하죠. 혹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할 때 옷을 투과해서 보는 그런 파장대는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조금 더 짧은 테라헤르츠가 여기서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적외선을 이용하면 이제 열 화상 카메라 같은 걸 찍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자의 무릎인데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 거기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죠. 염증이 있으면 뜨끈뜨끈 열이 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화상으로 찍어서 아, 이 부위가 문제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혹은 뭐 중환자실에서 환자분의 지금 그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얼만큼 호흡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적외선 의료 장비를 가지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에 많이 응용이 되고요. 예외적인 경우는 아까 가시광선이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낮죠. 하지만 가끔 가다가 계란도 굉장히 많이 모이면 바위를 깰 수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가 그예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굉장히 많은 광자를 집적을 했기 때문에 단일 가시광선의 에너지는 약하지만 그걸 가지고 마치 이렇게 나이프, 칼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의료적으로. 그래서 뭐 안경을 벗게 만드는 라식 수술이 가장 대표적이죠. 각막의 앞부분을 살짝 도려내서 굴절률을 바꿈으로써 이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 같은 것들이 레이저의 대표적인 의료적 용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적외선 같은 경우는 아까 근적외선은 뭐 좀 깊숙이 투과하는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잘 찍으면 옷도 다 투과해서 보고 몸 깊숙이까지 적외선은 들어가요. 그리고 적외선은 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뭐 근육 혹은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온열 치료 용도로 이제 제한적으로 응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엑스레이나 뭐 방사능 또 일부 자외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걔네는 파괴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영상으로 보면 요즘 암 진단에 많이 사용되는 PET이라고 하는 인공적으로 어떤 물질에다가 방사능 동위원소를 달아서 몸에다가 준 다음에 걔가 어디에 돌아가는지를 영상으로 찍거나 혹은 우리 오세정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렌트겐이 처음 그 사진은 아닙니다. 그 사진에는 이 렌트겐 부인의 반지가 딱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간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뼈와 살을 구별해서 보는 정형외과에서 많이 보이는 혹은 컴퓨터적인 어떤 해석을 분석을 통해서 마치 사람을 단면으로 잘라 보는 것과 같은 CT와 같은 그런 기법으로 이제 영상에 응용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얘가 파괴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에서는 만약에 아까 이제 뇌암처럼 여기에 암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부위여서 수술로 가다가는 환자가 수술 자체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이 한 50%다. 그럼 보통 수술 안 합니다. 대안은 뭐냐? 여기 보이는 감마선이나 엑스레이 같은 거를 이런 형태로 쭉 쬐어주면 이 단일 경로는 그래도 비교적 낮은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경로 자체는 그래도 조금 손상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런 형태로 집적을 해서 주면 걔가 다 모이는 한 군데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이제
마치 수술 대용으로 쓰는 방사선 치료 혹은 뭐 감마 나이프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저런 원리로 이제 응용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간략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같았지만 알고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심오했죠. 왜 우리가 가시광선을 볼 수밖에 없느냐? 나머지 빛들은 너무 약하거나 너무 세거나 한 거예요. 적절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빛이 바로 가시광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최적화돼서 진화를 해왔던 것이 된 거죠. 아까 이제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빛의 세기가 높았던, 흔히 이온화 복사에너지라고 부르는 감마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치료용 목적으로 널리 벌써 응용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자외선 혹은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 제가 강의 시간에는 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에너지를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광감각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에 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에너지가 좀 더 낮은 것들은 주로는 이제 아까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열 효과를 낸다고 했으니까 그런 효과로 제한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강의도 이제 중반 이후를 좀 넘어갔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